네, 2부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마샬하고 팬더 이거 벌려갖고 스테레오로 연결했습니다. 네, 연결 야. 방식을 바꿨고요. 네, 사실 스테레오로 마샬하고 팬더로 한 거잖아요. 예. 굉장히 다른 예, 성향의 극과 극의. 성향의 앰프 사운드라서 살짝 좀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지금 스테레오로 듣고 있진 않아서 잘 예.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헤드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약간 어, 사운드 되게 예. 신기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벌써 지금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인터페이스 연결해가지고 프리셋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리고 안에 있는 노브 같은 것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스테레오 사운드와 이제 드라이브 좀 아, 맞아. 연결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패치들 좀 신기한 걸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좀 들려드리도록 예. 예. 할게요. 자, 봐봐. 자. 네, 우선은 네, 기타 패드예요. 오. 뒤쪽으로 이게 100개 이제 프리셋 저장 공간에서 80개 정도의 프리셋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60번대로 가면요. 이런 것들. 슬라이서 이런 것들. 와, 얘 6개 다 들어가 있네. 다 썼어. 네. 오. 근데 진짜 이런 사운드 만들려면 되게 못 만들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를 보면 보면서 이제 네,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해야 되는. 하면서 이제 이건 만들어 못낼수 만들 있을 것것 같아.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스톤박스 조합으로는 못 만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공간계에 또 공간계를 물리고 공간계를 물리다 보면은 산으로 가요 맞아요. 사운드가. 뭐 어디 뭐 코어도 하나도 없어지고 맞아요. 안에 예. 알맹이도 없어지고 되게 예, 지저분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그런 것들을 참 굉장히 잘 만들어 놔서 리버스 12현 12연. 이런 건 이제 폴리포닉 패치 시프터 이런 것들 이용을 했네요. 디튠하고 스프링 리버브하고 얘는 딜레이 앤 딜레이. 나왔다. 지금 모노 신스이기 때문에 음 하나만 하나만 하나. 하나만. 그렇죠. 야, 이런 멋있다 이거. 느낌. 보이스네. 오, 되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와. 와, 진짜 이런 사운드는 너무 재밌지. 로그. 도킹이래요, 도킹. 여기에서 지금 듀얼리스트를 잠깐 켜볼게요. 이런 노래 못 만들 것 같은데?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다 줘도 못 만들 것 같은데? 네네네. 우와. 자, 84가 있고 이제 81번부터는 MT로 되어 있어요. 저희 그러면은 우리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MT에서요. 우선 라이브러리 여기 설명 나와 있어요. 맞아요. MT로 가면 그렇네요. 라이브러리를 누르래. 예. 네. 눌렀어. 눌렀어. 여기 찾아. 이제 사자. 우리가 원하는 거. 코러스. 코러스를 먼저 넣을까요? 예. 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죠.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아날로그
우리 아까 저 밑에 있던 네, 클론 코러스 갑시다. 좋다. 네, 클론 코러스에다가 애드. 네. 라이브러리. 이제 애드 했어요. 네.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애드를 눌러서 딜레이. 예. 네, 뒤쪽에 딜레이를 한번 넣을게요. 테이프 에코 말고 이건 저거다. 우와. 멀티 더 딜레이. 멀티 탭 딜레이네요. 소프트 에코. 그럼 여기서 소프트 에코도 괜찮고. 약간 타임을 4, 4. 믹스를 살짝 빼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애드. 네, 거기다 우리가 이번에 드라이브를 애드. 네,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페달보드에 드라이브랑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 진짜 많았다니까요. 아니, 너무 좋다. 이거 마샬하고 팬더 하고. 네. 그냥 얘는 네. 다른 것 우리가 뭐 이거 사고 하는 게 아니, 진짜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13년도? 네. 그때 네, 13년도에 우리가 이걸 촬영을 했을 때 왕중한 기어 탑기어였잖아요. 그것도 신기해. 그것도 신기해. 근데 이제 그 탑기어의 플러스 모델이 나왔으니 네. 이게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네, 그 기어입니다. 와 좋다 이거. 네, 맞습니다. 저 차라리 앰프에다 쓰니까 디지털 맛이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아. 완전 아날로그 사운드. 진짜 좋다 이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진짜 그 앰프 헤드 드라이브도 괜찮긴 하지만 이펙터 드라이브 진짜 좋은 거 하나에다가 얘 올리면. 진짜 끝입니다. 진짜 끝이네. 이게 컴프레서가 기가 막히거든요. 네. 컴프레서도 하나 해볼까요? 애드 한 다음에 컴프레서. 컴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컴프는 여기 있어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 우와. 좋다 이거. 오리지널 컴프레서. 이거 볼륨을 좀 줄이고. 네. 됐어. 드라이브를. 이 정도 하고 애드 하면 세 번째 컴프레스 들어갔죠. 여기서 드라이브 한번 누르면 정리 확됐죠. 그냥 정리 확된 느낌. 아까 이거 진짜 되게 아날로그 사운드 같다. 같은 건데 거기 컴프 하나 건 거거든요. 와, 볼륨 정리해주고 끝내준다 이거. 와 진짜 얘 진짜 주문요. 컴프가 명기입니다. 얘는 그냥 걸어놓고 있어도 돼요. 맞아. 그리고 얘 누르면요 그냥 얘 활성화 비활성화. 컴플렉스 활성화. 네. 화보 이건 비활성화. 활성화. 이건 비활성화. 이거 활성화. 활성화를 딱 시키면 믹스다운이 끝난 소리. 그렇죠. 활성화를 안 하면 거친 그냥 연습실 소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컴프 진짜 중요합니다. 네. 컴프 진짜. 자, 그리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 들어가는데요. 여기 얘를 꾹 누르면요. 네. 튜닝이 돼요. 그래서 얘가
굿.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진짜 너무, 너무 어마어마해서 좋습니다. 지금 20만 원에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딜레이 리버브 그리고 다이나믹 필터까지 색깔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물론 바탕색이긴 하지만 네. 예, 가시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각자 들어있는 패치 안에 사운드적인 그 이펙터 페달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컨트롤도 바로 즉각적으로 네, 파라미터 값을 바로바로 돌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값 변환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없고요. 네. 스테레오로 연결하시면 좀 더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많은 거를 가져올 수 있는 더 뭐지 인생 반만 살지 않고 네, 다 살 수 있는 느낌. 그리고 기타 베이스뿐만 아니라 신스에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USB 미디로 이제 패치를 변경하셔가지고 미디에 다른 장비에 연결해가지고 네, 원격으로 패치 변경을 트리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없는 기능이었죠. 핸디 기타 랩이라고 해서 ISO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네, 패치 및 이제 이펙트 툴 라이브러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걸 또 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핸디 기타 랩 4 MS70CDR 플러스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사운드를 계속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운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를 계속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유용한 그런 iOS 앱 사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간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안 사... 이걸 왜 안 사?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되게 강한 네, 그런 이제 멀티... 스톰프 박스. 줌, 또 스톰프 박스 하면 줌이니까. 줌. 네.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아,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탑기어였잖아. 예. 그래서 아직도 탑기어다 이렇게 줄라 그랬는데. 네. 치명적인 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소리. 계속 써야 되는. 예. 19금 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 쓰지만. 네. 네,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래서 줌줌 하나 봅니다. 아, 줌줌 하죠, 다. 네, 라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MS70CDR 플러스 몇 대 몇? 9점! 9.5. 네, 와, 높은 점수 가져갔습니다. 공간계 스톰프 박스인데 네. 드라이브도 없는 녀석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9라는 앞자리를 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스톰프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줌 MS70CDR 플러스 네, 함께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면 정말 멋진 사운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 안녕.